됐지? 네, 됐습니다. 여자분 26세 여자 환자분으로 비슷한 시뮤 피블라 아파트로 오하라 예약하신 분인데 수술로 얼마 됐죠? 16. 10? 6일 되셨어요. 6일 경과는 아직 스웰링이 있는데 되게 이제 환자분들은 스웰링이 부종이 좀 있어도 수술하고 나서 발가락하고 발목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소프트 패시브 ROM 엑서사이즈, 환자분이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무릎 살짝 좀 오고 무릎 살 양반 다리하고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요.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본인이 하시려면은 이제 이렇게 양반 다리하고 양반 다리하고 뒤로 제끼고 그렇지 않고 이제 누가 가족이 도와준다면은 이 상태에서 힘 쭉 빼시고 힘 쭉 빼시면 어느 정도 하냐면 너무 세게 하면 아프잖아요. 안 되는 거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또 안 되는 거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그죠?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프기 시작한 거보다 아픔 얘기하세요. 아픔 얘기하세요. 네,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아픔 얘기하세요. 아파요.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강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반대도 하시면 됩니다.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10번, 오후에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붓기 빠지고 걸을 때 이게 발목이 잘 움직이거든요. 그래야지 회복이 더 잘 돼요.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무리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돌리는 거. 이게 이제 발목이라든가 발목 주위에 이제 골절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기부스, 통기부스 안 한 상태에서 발목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첫 운동 치료예요. 결국에는 나중에 잘 걷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요것만큼 중요한 게 발가락 운동이에요. 발가락 운동을 잘 해야 발목 운동이 또 잘 돼요. 그래서 발가락 운동은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를 했건 안 했건에 상관없이 발가락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우두둑 했잖아요. 그처럼 발가락 운동은 발목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. 어떻게?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.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. 이걸 아침 10번, 10초. 10초. 오후 10번, 10초. 10초. 저녁 10번, 10초. 10초. 그래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회복이 빨라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환자분을 위한 설명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위한 설명이기도 하고 그래요. 아직은 많이 부어 있어요.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아셨죠? 마무리는 부드럽게 아셨죠? 이게 물리치료예요. 여기 지금 아픈 건 정상